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TMI 유주쌤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바깥 활동도 좀 줄어들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머무는 시간도 상당히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에는 38분 전신 올인원 스트레칭을 10분 요가 버전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근력을 기르는 동시에 유산소성 운동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니까요. 근력이 너무 약해서 운동 자체가 힘들었던 분들의 입문용으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럼 10분 전신 올인원 스트레칭 시작해볼까요? 우선 어깨와 가슴을 활짝 펴고 바르게 서주세요. 그리고 두 무릎은 아주 약간만 구부린 채로 오른 다리에 체중을 살며시 실어봅시다. 이제 왼 무릎을 굽히면서 가슴 앞으로 천천히 당겨오고요. 두 팔은 좌우로 뻗어서 잠시 버텨보세요. 숨을 마시고 호흡을 내쉴 때는 그 왼 다리를 뒤쪽 아래를 향해서 쭉 뻗으시면서요. 몸 전체를 대각선으로 만들어 볼게요. 마시는 숨에 다시 왼 무릎을 배꼽이나 가슴 쪽으로 힘껏 잡아당기고요. 내쉬는 숨에 뒤쪽으로 천천히 뻗어보세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마시는 숨에 서서히 일어나시고 내쉬는 숨에 뒤쪽으로 천천히 뻗어주세요. 이제 왼발을 두 걸음 내지 두 걸음 반 정도 뒤쪽에다 디뎌주시고 왼발 뒤꿈치를 비스듬하게 놓아줍니다. 양손은 이제 머리 뒤에 깍지 끼시거나 팔꿈치를 맞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도 어깨와 가슴, 척추를 꼿꼿하게 펼쳐 놓으시고요. 숨을 마시고 호흡을 내쉴 때 오른 다리 방향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기울여 보세요. 이 기울임 각도는 각자 개인차가 있어요. 좀 허리나 복부 쪽에 힘이 부족하시면 조금 덜 기울이셔도 좋고요. 버티실 수 있다라면 팔꿈치가 무릎에 닿을 듯이 더 깊게 내려가 보셔도 좋습니다. 숨을 한 번 더 들여 마시고 자, 내쉬는 숨에는 오른 발바닥으로 지면을 힘껏 누르면서 일어나 올라와 오른 발끝을 안으로 닫아서요. 5도에서 10도가량 안장다리처럼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가슴을 활짝 펼치고 숨 마십니다. 호흡을 내쉴 때는 골반을 뒤쪽으로 삐죽하게 빼내듯 밀어내시면서 앞을 향해 숙여보도록 하지요. 이 동작을 하실 때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도중에 허리가 굽어지는 등 자세의 변화가 느껴지시면 이번에도 숙이는 각도를 조금 조절해 주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숨을 들이켰다가요. 숨을 내뱉으시면서 천천히 가슴을 내밀듯 일어나 올라옵니다. 두 팔을 서서히 풀어내면서 양팔 좌우로 뻗어주시고 오른 발끝을 다시 바깥쪽으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숨을 마실 때 어깨 가슴을 활짝 열고 내뱉으시면서 무릎을 서서히 구부려 내려봅니다. 자, 이 동작을 할 때요. 오른쪽 다리만 단단하게 힘을 쓰시는 게 아니라 왼발로도 함께 지면을 눌러서 두 다리를 튼튼하게 고정해 주십시오. 자, 숨을 한번 마셨다가 내쉬는 숨 두 팔을 서서히 풀어 아래쪽 바닥을 터치합니다. 이제 왼쪽 발 뒤꿈치를 세워주시고 앞에 있던 오른발을 뒤쪽을 향해 서서히 뻗어내어서 한발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 쿵 떨어지면 안 돼요. 왼쪽 무릎을 바닥에다 내려놓아 주시고 양손과 뒤쪽 발끝에 골고루 힘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시선은 먼 곳 바닥을 바라보시고요. 한 번만 팔굽혀펴기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려우신 분들은 다리만 들고 계시고 도전을 해보실 수 있다라면 조금씩 혹은 조금 더, 혹은 더 많이 내려가셔도 괜찮아요. 자, 밀어내시고 뒷발로 바닥을 꾹 밟아서 오른 다리를 하늘 높게 들어 올리며 한 발 다운독 자세입니다. 자, 고개를 들어 앞에 바라봅시다. 오른발 앞으로 성큼 가져오시고 왼발도 앞으로 성큼 가져옵니다. 이제 상체를 가만히 떨어뜨려서 한 호흡만 골라주세요. 숨을 마시고 한숨 내쉽니다. 자, 가슴을 펴고요. 척추를 꼿꼿하게 내밀면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처음부터 반대쪽 실시합니다. 자, 양팔을 좌우로 뻗고 무릎은 약간 구부리신 채로 이번엔 오른 무릎을 가슴 앞으로 당겨보도록 할게요. 숨을 한번 마시고요. 내쉴 때 오른 발끝을 뒤쪽으로 멀리 뻗으시면서 몸 전체가 대각선을 그립니다. 마시는 숨에 천천히 다시 일어나 올라오면서 무릎을 배꼽 쪽으로 바싹 잡아당겨 주시고 내쉬면서 뒤를 향해서 서서히 뻗어주세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 자, 오른쪽 팔을 두 걸음에서 두 걸음 반 좀 더 넓게 해볼까요? 상체를 일으켜 세우면서 양손은 머리 뒤에 깍지를 끼워줍니다. 혹은 팔꿈치를 잡으셔도 괜찮아요. 등이 둥그렇게 굽어지지 않게끔 시선 정면이나 좀 더 위쪽을 바라보시면서 반대쪽 왼쪽을 향해 조금 혹은 조금 더 많이 혹은 팔꿈치가 무릎과 가까워질 때까지 기울여 보셔도 좋고요. 오른 엄지발가락으로 바닥을 단단하게 누르세요. 숨 마셨다가 내쉴 때 왼발로 바닥을 꾹 누르시면서 천천히 일어나고요. 왼쪽 발끝도 안쪽으로 오므려 닫아서 비스듬하게 안짱다리 같은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마찬가지로 가슴, 어깨를 활짝 펼쳐주시고 내쉴 때 골반을 뒤쪽으로 쭉 빼내시면서 천천히 숙여주세요. 뒤꿈치와 발가락 끝에 체중 분산을 고르게 해주시고요. 척추 전체가 굽어지지 않고 가슴을 내민 모양을 계속해서 지속합니다. 숨을 한번 마시고 내쉴 때는 뒤통수로 팔의 무게를 들어 올리시면서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왼쪽 발끝을 오픈하며 양팔 좌우로 뻗어주세요. 숨을 마시고 내쉴 때는 왼쪽 다리를 다시 한 절반 정도만 구부려주세요. 한 번만 마시고 내쉬는 숨 천천히 아래로 돌아와서요. 10개 손가락 활짝 펼치며 단단하게 바닥을 짚어줍니다. 자, 뒤쪽 발끝을 먼저 세울까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왼쪽 다리도 서서히 골반 높이쯤 들어 올려주세요. 이제 오른 무릎을 바닥에다 내려다 놓고 그대로 잠시 다리 무게를 버티면서 유지하시거나 아까처럼 팔 굽혔다 펴기를 한 번만 해볼게요. 굽히고 밀어내시고 발볼로 바닥 힘껏 누르시면서 왼발이 하늘을 향합니다. 자, 그 다리를 앞으로 성큼 가지고 들어오세요. 반대쪽 발도 성큼 가지고 들어옵니다. 양팔은 주먹 두 개가 들어갈 만큼 골반 너비로 벌려주시고요. 자, 손끝으로 바닥을 터치하시거나 이것마저 어려우시다면 발목이나 정강뼈를 짚어주시면 돼요. 자, 마시는 숨에는 의자에 앉듯이 골반을 푹 낮춰보세요. 그리고 내쉴 때는 다시 곧게 펼쳐보도록 할게요. 두 번 더 반복합니다. 마시고 푹 앉으세요. 내쉴 때 발바닥 전체로 고르게 바닥 누르시면서 골반을 높여줍니다. 마지막 한 번 숨 마시고 자, 내쉽니다. 자, 이제 천천히 무릎을 굽혀 골반을 낮추시고 제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양손은 골반 뒤쪽을 짚고요. 손가락이 자신의 골반을 향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우선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왼 다리는 반으로 굽혀볼까요? 이 발바닥과 무릎 사이 간격은 한 뼘 정도 거리, 한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자, 몸 무게를 들어 올릴 때 손목이나 팔꿈치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양쪽 팔꿈치를 아주 약간 구부려서 관절을 보호하고요. 손가락 끝으로도 바닥을 탄탄하게 조여주세요. 가슴을 먼저 활짝 열어줍니다. 숨 마셨다가요. 내쉴 때 뒤꿈치와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힘껏 누르시면서 엉덩이를 들어보세요. 목에서 너무 강한 힘을 사용하는 것 같다라면 뒤로 휙 넘겨서 고개를 떨어뜨리셔도 좋습니다. 한숨 더 크게 들이켰다가요. 내쉬는 숨 아래를 향해 서서히 내려와 주세요. 자, 다리 모양을 바꿔볼까요? 두 손도 가볍게 떼어냈다가 다시 바닥을 터치합니다. 자, 마시는 숨에 가슴을 활짝 펴고 팔꿈치는 약간 굽히세요. 내쉬는 숨에 양 발과 두 손으로 함께 바닥을 누르시면서 힙을 들어주세요. 마찬가지로 팔꿈치는 100% 펴지 않고 약간 굽힌 채로 유지합니다. 필요하다면 고개를 휙 넘겨서 한 호흡만 골라주세요. 자, 숨 내쉴 때 골반 먼저 낮추고 고개를 떨어뜨려 정면 바라보시고 이제 두 다리를 앞쪽으로 곧게 뻗어줍니다. 상체를 곧게 세워 일으켜서요. 양팔 앞으로 뻗어 발목이나 발 날을 잡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물론 뻣뻣하신 분들은 무릎이 바닥에서 조금 들어 올려줘도 괜찮아요. 자, 이제 양쪽 갈비뼈를 허벅지 위에 가볍게 얹으시면서요. 등과 허리 주변을 편안하게 기대 놓으시고요. 세 번만 호흡 골라봅니다. 마시고 내쉴 때는 아랫배를 몸속으로 훅 하고 빨아당겨주세요. 여유가 된다면 양 다리도 조금 더 뻗어보시고요. 숨 마시고
내쉴 때 가능하다면 조금 더 숙여보세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숨 마시고요. 내쉽니다. 일어나실 때는 한 손 한 손 다리 옆쪽을 짚어 밀어내면서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 달 루틴 스트레칭 챌린지 표를 캡처하셔서 매일매일 체크하시고 꾸준히 따라하셔서요. 조금씩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달 루틴 스트레칭 12월에 만나요. 안녕. 잠깐! 이제 다음 달 12월이면 한 달 루틴 스트레칭으로 여러분들을 만난 지 1년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에는 그동안의 한 달 루틴 스트레칭 동작들 중 최고의 동작들만 뽑아내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그럼 정말 안녕!